욜로. 자, 저희는 지금 둘기를 치며 표현했습니다. 네. 쓰리콤보 초록이를 했는데 리액션이 아주 기가 막혔죠. 네. 쓰리콤보가 오늘 또 여기서 둘기에서 모인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초록이한테 말하지 말고 늦게 와달라고 한 다음에 저희가 둘기를 찍고 양교가 왔을 때 양교까지 한번 진짜 망치로 때리는 저 가짜 망치로 때리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욜로. 욜로의 호기심 천국 실험 카메라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너무 일찍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아침에 오는 건 너무하지. 아니 끝나고 밥 먹이려고 그런 거지. 오늘 형들 때문에 내가 처음으로 아침밥을 먹게 생겼어. 좋은 거지. 조기씨 준비되셨나요? 예. 자, 그럼 양손을 위에 올려주세요. 이 가짜 손이 진짜 손이 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왼손을 빼주세요. 가짜 손을 보면서 모든 감각을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잠깐만. 왜? 아니 손길이 왜 이래 야해? 아니 잠깐만. 아니 손이 좀 섬세하다. 느끼지 말고 집중을 해. 아니 여기에 지금 터치가 안 들어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진짜 집중을 해봐. 아, 되게 신기해 이거. 아 집중 빡 집중. 너 속으로 뭐 할 거라는 생각했지? 꺼내는 느낌 나니까 바로 뭔가 반응이 오던데? 아니 지금 손이 예술이 만지니까 나도 섬세해졌지 지금. 어때서 약간 네 손 때리는 느낌은 났어? 아니 나도 진짜 멍청한 게 여기 있는데 이렇게 뺐어. 그래서 느낌이 어땠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여기 보고 얘기해주세요. 아 진짜 뭔가 딱 진짜 내 손에 공격을 해오는 느낌이 들어요. 반응이 너무 빠른 거 보니까 약간은 의심을 하고 있었네요. 어 당연하죠. 아침부터 왔을 리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의심 따위는 잠깐만 내려놓고 제대로 한번 집중해보세요. 반응이 빨랐는데도 놀랐죠. 왠지 내 손이 맞는 것처럼. 어 그렇죠. 자 그럼 반대쪽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집중해주시고요. 형 망치 때리면 어떡해? 아, 야, 실수했다. 괜찮아? 아니 뭐야? 손 괜찮아? 아니 왜 여기를 공격 안 하는데 여기 뺄라 했는데? 야 걔는 왜 빼? 너 빠져 있었는데. 빨갛게 다르고 있는데 봐. 아 이제 도장 자국을 제가 내줬는데. 아니 여기를 하면 여기로 가야지. 왜 여기를 안 하고 여기를 때려? 어, 근데 안 아팠어? 아니 되게 깜짝 놀랐네. 내가 바로 뺐다니까 나쁜 느낌으로. 어, 진짜? 이 가짜 망치를? 뭐야? 아니 딱 잤는데? 아니 여기 빨간 게 달아올랐잖아. 그래 이거 여기 우리가 빨간색을 칠해놨어. 아니 쇠망치 아니냐고. 쇠망치 여기 숨겨놨어. 바깥치기 한 거야. 야 쇠망치 네 손이 그 정도겠니? 아니 내 자존심도 있으니까 저걸로 쳤다고 얘기를 해야 되냐. 내가 이거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 꺼내면서도 이렇게 때렸다고 내 정가 벌 받은 거야 그거는. 진짜 망치면 너 손이 그렇게 온전할 리가 없잖아 바보야. 아니 진짜 망치니까 내 손이 버틴 거라고 생각했잖아. 다른 사람이 면 바로 막살나. 아니가 버틴 자. 거지 진짜 망치로 차라리 하지 그랬어. 나는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진짜 망치로 잠깐만 똥 좀 싸러 갈게요. 오늘 아침 일찍 온 이유가 오늘 너네 모이잖아. 네. 그래서 이따 양교 오면 양교까지 할 거거든. 네. 그때 슥 바람 잡으면 된다잉. 오케이 오케이. 요로 철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지? 아이고 우리 양교 씨 오셨어요. 아유 우리 요로 초행님. 이걸 왜 이렇게 핸드폰을 빼? 와서. 자 들어오세요. 바로 신기한 욜로의 실험 카메라 바로 시작됩니다. 여기 앉아주세요. 이쪽에 앉아주세요. 아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몰래 카메라 찍는 게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야 하란 대로 해 동생이면. 뭘 네가 그걸 하냐. 저 뭐 하시는 분이죠? 너희 팀이요. 아 제 팀이다. 실험 카메라 찍고 나서 담소를 나누면 되니까. 쓰리콤보 양교 씨가 찾아줬어요. 탈옥하던가요? 아 네가 뭘 얘기를 하냐 하란 대로 해. 렌즈 앞에서만 신났어 아주. 아니 실험이라. 뇌가 육체를 지배. 아니 저는 가오가 육체를 지배했는데요? 얘 밖에서 어떻게 다니는지 알아? 일에 다녀 지혜사. 사운드 못하는 게 근데 형 형도 그렇게 부르고 다니잖아. 살쪄가지고 부르신다 그러고. 왜? 깻박 쓰자. 되게
아니야. 이제 이게 너의 왼손이 되는 거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각을 느낀다. 오! 손이 오! 손은 손이다. 오! 아! 아! 아, 깜짝이야! 이런 실험이야. 야! 야! 야, 거짓 리액션 하지 마! 진짜, 진짜 어때서? 돌릴 때, 어. 여기 되게 짤짤 타더라고. 근데 어. 찍어버릴 때, 어, 여기서 오줌 살짝 찍는 거야. 어. 아프다, 이게 아니라 둔탁했어.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네. 요거는 좀 더 색다른. 자, 시작합니다. 레드썸. 놀러박은 믿을만 하다. 자, 감각을 느끼세요. 야, 있어. 괜찮아? 야, 괜찮아? 형, 어떻게 해? 아파? 아니요. 야규야, 너 맞는 순간에 진짜가 됐어. 아니, 얼굴이 빨개졌었어. 그래도 오른쪽 치겠지라고 했는데 그냥 빠꾸 없이 왼쪽으로 갑자기 가버리니까 몸이 반응을 뭐 못하겠더라고. 근데 여기가 뜨거운 거야, 진짜. 태양열이 그냥 바다 돋보기를 치시듯이 너무 뜨거운 거야.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표정이 댕겼을 거예요. 진짜로 실수한 줄 알고 정색을 한번 했어. 그거는 진짜 죄송해요. 근데 안 아픈 게 언제 느껴졌어? 금방 안 아프다 해버리던데?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고통이 없더라고. 우기는 진짜 망치를 이겨낸 줄 알았다고. 아, 진짜로요? 어, 이기는 줄 알아. 진짜로 이겨냈는데. 금방 불게 불기 씨 어땠어요 오늘? 단련을 더욱더 해야 된다는. 네. 단련한 거 보여주세요. 도라이몽 주먹 아니야? 너는 얼굴 망치만 해서 퉁퉁 부어서 머리가 그렇게 크냐? 아니, 전기톱으로 썰렸어? 자, 여러분들 쓰리콤보 오늘 실험카메라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는 해지돼지 사무실 앞에 찾아왔습니다. 해지돼지가 폭소박인과 같이 사무실을 쓰는데 오늘은 해지돼지만 사무실에 있다고 해가지고 속이러 왔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얄랄랄랄랄라. 네, 욜로의 호기심 천국 실험 대상자 해지돼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짝이 나라 욜로 코믹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쪽 가짜 손을 봐주세요. 약간 내 손을 터치하는 느낌. 여기 만지는 느낌 난다, 맞아? 아, 네, 그럼 감각을. 아, 선생님. 개미 기어다니는 것 같아. 실험이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혜씨 이쪽 봐주세요. 가짜 손을 때렸을 때 본인 손의 느낌이 좀 났나요? 동그랗고 깜짝이었어요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 느낌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반대 손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진정 손가락이 더 무서워요. 뭔가 손이 낮잖아요. 뭐 신뢰가 가지 않아? 요즘에 사이비 한번 쫓아갔다 온 그 느낌이. 왜 그런 경험이 있는 거야? 9,000원 뺏기고 왔잖아. 심지어 제 발로 그 사람이랑 40분 동안 얘기하면서 갔어요. 그 느낌이에요. 반대 손은 또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대로 감각을. 누가 그렇게 느껴? 얘도 이상해. 왜요? 얘도 이상해요. 자, 장갑에 집중해주세요. 아, 뭐 하는 거예요? 형, 괜찮아? 괜찮아? 혜자, 많이 아팠어? 많이 아팠어? 아픈데요? 아, 내가 이 망치는 대로 부딪혀. 뭐야? 뿅. 고무지렁. 야, 야, 안도한 표정 봐봐. 아, 어디서 하는 거야?
아니 혜지가 형 진짜 미친인가인가 하는 표정으로 형 쳐다보더라고. 이게 어떻게 흰자가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아주 짧은 시간이어서 어떤 생각인지 기억이 안 나. 욜로의 실험 카메라였습니다. 좋았어. 하지만 똥수치라. 아 잠깐, 잠깐 안 할게요. 빨리 마무리하도록. 자, 해지 되셨습니다. 요라라라라.